세계의 동부라파 쪽 나라들, 과거 그 소련권 영향력에 있던 나라들을 죄다 다 나토에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99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가입을 시키고 마지막 우크라이나로 들어온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크라이나는 바로 러시아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이죠. 결국은 러시아를 치려고 하는 목표입니다. 뭐 일설에 따르면 러시아를 15개 나라로 쪼개겠다 이런 의도도 있었다고 하는데, 워낙 러시아 크니까 러시아가 세계 제일 큰 나라잖아요, 세계에서. 어쨌든 이런 나라도 이런 의도도 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동부라파 전역을 장악을 해서 여기에 각종의 군사기지와 미군을 배치하고 나토군을 배치하고 이번에는 결국 우크라이나까지 완전히 장악을 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러시아를 겨냥하는 그러한 대전초기지를 만들어서 러시아를 바깥의 압박을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정치 군사적. 요 밑에 있는 크림반도는 사실은 이 흑해 연안에 있어서 만약에 이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합병하지 않았더라면 여기에 바로 역시 턱 밑에다가 칼을 갖다 대는 것과 비슷한 이 부동항에서의 군사기지가 상실하게 됩니다. 러시아로서는 턱 밑에다가 항상 칼을 이렇게 놔두고 살아야 되는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나토를 배신하면서 동진을 거듭한 건데, 20년 만에, 20년 만에 우크라이나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대단히 심각한 안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바로 2014년 2월 그 유명한 색깔 혁명, 유로마이단 색깔 혁명이 터집니다. 야누코비치 당시 대통령이 유럽연합과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 경제가 대단히 어려워가지고 양측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유럽연합은 아주 어려운 우리 IMF처럼 똑같은 그런 조건을 내걸고 돈을 200억 불을 대주겠다 그랬고, 러시아는 아무 조건 없이 150억 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당연히 러시아가 낫죠. 그죠? 이 고율의 이자를 물고 엄청난 경제적 긴축을 강요하는 그러한 유럽에서의 돈 빌리는 것보다야 러시아로부터 아무 조건 없고 선선한 아주 우호적 관계에서의 돈 빌려주는 게 훨씬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고, 당연히 야누코비치가 평소 때도 러시아하고 좀 친했는데 당연히 유럽연합 가입을 하지 않고 나토하고 같이 러시아하고 같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바로 그 순간 이렇게 광범위한 시위대들이 직결해서 폭력적 양상으로 해서 야누코비치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유럽연합 가입을 선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한 200명이 죽었죠. 이거는 경찰을 불태우는 장면입니다. 어쨌든 아주 저런 과정에 특히 야누코비치가 대통령이 대단히 참 사람이 순진하다고 봐야 되는데, 한 75명 정도가 죽으니까 협상을 했어요. 총선거를 바로 실시하겠다. 그리고 더 이상 강제 진압을 하지 않을 테니 너희들도 이제 폭력적 시위는 하지 마라 했더니 애들이 좋다, 그 너희 총선거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그 대신에 경찰력을 시 외곽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이 야누코비치가 어리석게도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경찰력을 바깥으로 시 외곽으로 뺍니다.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순진하게. 그랬더니 바로 그날 대규모 저격수들이 등장하고 폭력 시위단이 등장을 해서 방화와 살인을 일삼아서 결국은 대통령군을 쳐들어가는 이런 양상까지 그대로 방임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야누코비치는 러시아로 도망가고 정권은 무너지게 됩니다. 예. 지금 이런 식의 이 폭력적 그 방화와 살인을 통해서 폭력적인 정권 전복을 했던 세력들이 누군가? 바로 나치 세력들입니다. 친나치 세력들. 미국은 2004년도에 당시도 야누코비치하고 유센코라고 하는 친미 세력과 친러 세력 간의 대선이 있었는데, 야누코비치가 이길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오자 또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부정선거다 어쩐다 이렇게 난리 쳐가지고 또 한 번의 색깔 혁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유센코하고 티모셴코가 대통령 부통령이 됐는데, 티모셴코가 바로 이 유럽연합의 심은 사람인데
이 티모셴코와 유센코하고 사이가 벌어져서 결국 티모셴코를 쫓아내면서 소위 이 색깔 혁명을 실패합니다. 그게 바로 소위 오렌지 혁명이죠. 이 오렌지 혁명 이후 10년간 돈 50억 불을 들여서 바로 철저하게 미국 추종의 세력들을 양성했는데 그 세력이 바로 스버보다 자유당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자유당이죠. 이 자유당의 원래 티나복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런 그 미국의 유럽 담당 차관보가 직접 나서서 이들을 키우고 양성해서 소위 색깔 혁명의 추진 세력을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유명한 빅토리아 놀란드입니다. 이 빅토리아 놀란드는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의 국무부 부장관입니다. 지금 현재 국무부 부장관을 지금 하고 있죠. 사실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처음부터 일으켰던 것은 당시 오바마 정부 하에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입니다. 당시 오바마는 이 리비아 문제하고 시리아 문제 이쪽에 힘을 썼고 힐러리도 그렇다고 하죠. 그리고 역할 분담을 했는데 부통령이었던 그 바이든은 이 우크라이나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빅토리아 놀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올레 타니복, 야체누코 이런 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인터폴의 적색 수배자들이에요. 예? 이 사람들이 왜 대통령이 못 됐느냐? 적색 수배자이기 때문에. 예. 애들이 살인과 테러 이런 것들 많이 해서 상당수가 수배 상태였습니다. 이런 수배 상태인 사람을 대통령 세울 수는 없잖아. 지들도 얼굴이 양심이 있지. 그러다 보니까 포로셴코라는 이런 기업인들 출신의 소위 초콜릿 공장을 운영했다고 떠들어대면서 포로셴코라는 사람을 내세웠고 이번에는 젤린스키라고 하는 코미디언을 내세우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들이 과연 어떤 세력이냐? 바로 이렇게 이 사람이 그 이거 저 누구야? 누구죠? 예? 무슨 고르바초프? 예. 그, 이 사람이 아까 요, 티니복이고요. 이 사람은 이번에 죽은 맥케인이요. 맥스입니다. 맥케인입니다. 존 맥케인. 예. 아, 잘하시네요. 이 상원 의원이었죠. 이 상원 의원 옆에서 얘를 지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존 맥케인이 트럼프하고 아주 격렬하게 대립했죠.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은 이, 아까 말한 빅토리아 놀란드이고 이 사람은 당시에 우크라이나 미 대사, 제프리 피아츠입니다. 이 사람들이서 실질적으로 이 나치 세력들을 양성을 해서 우크라이나의 소위 유로 마이단 혁명, 마이단이 광장의 뜻인데요. 이런 유로 마이단 혁명을 일으키죠. 그래서 폭력적인 백인 우월주의 사상을 견인하면서 미국이 돈을 대가지고 나치를 양성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얘들이 이렇게 바로 얘들이 아저프 부대라고 하는 애들이죠. 현재 미국 우크라이나 군대 민병대로 시작했다가 우크라이나 군에 편입이 됐습니다. 여기 누굽니까? 여기 누굽니까? 예. 이 애들 이렇게 공개적으로 저렇게 지지하고 다니고요. 이렇게 아저프 부대, 대표적인 아저프 부대인데요. 얘들이 나치 깃발을 들고 있고, 요건 뭡니까? 나토 깃발이죠. 나토 깃발과 나치 깃발이 같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 얘들이 지금 뭔 짓을 한 거죠? 나치를 소위 서방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친구들이 키웠습니다. 키워서 지금도 얘네들이 주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고요. 얘네들이 어마어마한 살상을 저지르게 됩니다. 다음에 보실 화면은 임산부는 보지 마십시오. 임산부가 안 계시겠지만 어쨌든 좀 잔인합니다. 예. 워낙 학살을 많이 했는데 그 장면을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어쨌든 그 뭐 보여드리긴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엄청나게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예.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예. 일부가 또 IS하고 연관되어 있죠. 어쨌든, 이렇게 얘들이 소위 이런 깃발을 내걸고 있습니다. 울프스 훅, 이걸 나치 깃발을 약간 변형을 해서 늑대의 갈고리, 이런 저 깃발들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은 미국이 예, 지금 현재 이번에 요즘 나오는 영상인데요. 얘들을 우크라이나 군을 지도하는 작전 지휘를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 장면은 소위 오데사 학살이라고 미국의 3대 우크라이나 3대 도시죠. 우크라이나 3대 도시에서 반러시를 하다가 노동조합 사무실인데요. 여기로 들어갔던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자기도 쫓긴다고 하면서 문을 두들겨서 문 열어달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에 총 들고 쳐들어가서 쏴 죽이고 불태워 죽입니다. 임산부를 이렇게 죽였습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여서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지난 2월 21일 날 오데사 학살의 주모자들을 반드시 잡아다가 벌을 내리겠다, 처벌하겠다 라는 것까지 공개적으로 언명했을 정도로 이 학살은 대단히 유명한, 대단히 악질적인 거죠. 얘들의 실상을 가장 보여주는 건데요. 이 나치입니다, 나치. 그래서 이렇게 해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러시아계 및 반나치 활동을 했던 사람들, 또 자기들에게 저항했던 사람들을 죽여서 거의 18,000명 가까이 이른다, 이렇게까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푸틴은 제노사이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여기가 지금 현재 요즘에 문제되고 있는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당시에 이런 그 소위 유럽 마이단 혁명 과정을 보게 되면 파리 크림반도에서도 당연히 러시아계가 많이 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그런 나치 세력들의 준동을 보고 거기에 있던 오랜 기간, 사실 2차 대전 당시에 우크라이나를 포함해서 러시아 전역에서 죽은 분들이 그 러시아하고 싸우다가 죽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2,700만 명입니다. 2,700만 명. 네? 나치하고 싸워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자기 조국을 지켜냈는데, 그래서 사실 러시아를 포함해 우크라이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치를 아주 아주 싫어하죠. 네. 그렇게 많이 자기를 죽여내립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내에 이 히틀러가 들어갔을 때 나치를 지지했던 이런 세력들이 있어요. 그 세력들이 계속 몇 면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와서 이 세력들을 지금까지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형님 여기서 당연히 반 유럽 마이단, 반 그런 우크라이나 시위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됐고, 바로 이것이 여기에도 유명한 크리스토폴이라고 하는 스트라토폴인가요? 세바스토폴. 이 기억력이 잠깐만 쇠퇴합니다. 이 세바스토폴 유명한 부동항에 미국 러시아 함대 기지가 있죠. 이거를 뺏기게 되면 완전히 지금 턱 밑에다가 칼을 놓아두는 형국이 되니까. 또 이 크림반도 당연히 주민들도 이를 반대하고. 2014년 상황입니다. 그래서 3월 2일부터 시작해서 96%의 찬성으로 독립을 얘기하고 보름 만에 러시아도 국가로 인정하라고 합병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밟게 되고, 도네츠크 루간스크는 요 같은 이 본토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어쨌든 자치공화국으로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어져온 과정이죠. 사실 이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에 대해서는 당연히 러시아가 지지하지 않을 수 없죠. 여기 러시아계 주민이고 러시아어를 기본 언어로 쓸 정도로 러시아를 모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게 된 과정이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전투가 1년 가까이 벌어지면서 2014년 9월과 2015년 2월에 민스크 협정이 체결됩니다. 민스크 협정을 통해서 양자간 휴전을 하고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의 권력을 분권화하고 안전지대를 창설하고 모든 사람을 석방하고, 그리고 모든 불법 무장단체 군사장비뿐 아니라 모든 군인 및 용병을 철수하라, 이렇게 합의를 봤는데요. 실제로 합의는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합의에 이행되지 않고 여전히 전투가 이루어지고 우크라이나 군이 어떻게든 간에 도네츠크와 루간스크를 어떻게든 장악하려고 계속 전투를 벌였죠. 사실 이 지역이 우크라이나의 가장 강력한 공업지역이죠. 공업지역. 광산 및 공업지역이고 나머지 지역은 다 농업지역입니다. 당연히 공업지역에서 당연히 이게 여기를 뺏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우크라이나가 절사적으로 계속 덤벼들었는데, 어쨌든 루간스크하고 도네츠크의 주민들이 단결을 해서 어쨌든 막아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에 전투가 계속되니까 이번에는 노르망디 형식이라고 해서 노르망디 상륙작전 형식과 유사하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 그리고 도네츠크, 루안스크 대표가 모여서 2015년 2월에 즉각적인 휴전을 하고 외국군 철수, 중앙기 후진 배치, 이렇게 합의를 보고 민스크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푸틴이 계속 최근까지 이 민스크 협정을 준수하라 라는 얘기를 계속했던 것이죠. 러시아는. 근데 이게 잘 안 지켜졌어요. 안 지켜져서 끊임없이 지난 8년간 소규모 전투들이 계속 이어져 왔고 우크라이나에 의한 공격이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겁니다. 그런 과정이 지금까지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지게 된 기본 배경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